저 맥주 한 캔 놔드려? 당신 육아휴직이 뭐라고 생각해? 어? 혹시 애 보면서 내 시간도 좀 가져보자 뭐 그런 생각이야? 아유, 그렇게 된다면 좋지. 그동안 회사 나가느라 못한 게 얼마나 많아. 오전엔 틈틈이 학원 나가 기타도 좀 배우고, 주말엔 동호회 나가서 친구들하고 야구도 하고. 홈런! 또 시간 나면 서점 가서 책도 읽고. 그중 1도 못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온리 육아야. 에이, 설마. 내가 해봤잖아. 날 믿어. 다음 육아 문제. 방글이랑 가람이 어떻게 볼 건데? 잘. 아니, 진짜 잘 볼 거야. 앞으로 당신 하루 스케줄을 말해줄게. 잘 들어. 아침 7시 기상. 가람이 우유 먹이고, 방글이 밥 먹여. 방글이 컨디션 좋으면 30분, 컨디션 나쁘면 45분. 거야, 나도 잘 알지. 출발해, 가람아. 가람이 칭얼대면 애 안고, 방글이 알림장 다시 확인. 아빠! 이거. 방글이 옷 입히는데 적어도 20분. 전날 미리 골라놓지 뭐. 문방구 들렸다 준비물 사서 겨우겨우 학교 보냈다 쳐. 자, 이제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하자 싶지? 못할 건 뭐야?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 당신을 기다려. 청소, 설거지, 빨래. 그거 하다 돌아서면 방글이가 당신 코앞에 와서 앉아있을 거야. 아빠, 배고파. 자, 알았어. 가만 풀어. 자, 아이고야. 자. 초등학교 무지 일찍 끝나거든. 까짓 거 못할 게 뭐야? 당신은 하루 종일 방글이랑 가람이 앞에서 연예인이 돼야 돼. 구연동화, 노래, 막춤까지. 오, 그건 자신 있다. 매일 해봐. 토 나와. 그래? 방글이 학원 보내고 가람이 목욕시키고 애들 저녁 먹이고 학교 숙제까지 봐주다 보면 11시 우습다. 그때 당신은 알게 돼. 아, 내가 저녁을 건너뛰었구나. 좋네. 다이어트도 하고.